네, 크리스마스 특집 킹덤 주제 꼭 통과되길 바라는 선물 같은 법안은입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눠줄 김준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옷차림이 많이 바뀌셨네요. 네, 아, 네, 오늘 방송국 협찬을 받아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크리스마스 네. 색깔인 거죠? 네. 네. 자, 올해 남은 국회 시간은 이제 단 나흘. 아,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안에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중에서도 임시국회로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죠. 네. 네. 자, 어떤 법인지는 알 것 같지만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평소에 말을 참 어렵게 하기로 유명한 우리 김준우 의원이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번엔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일단 제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뭘로 유명할 수가 없고요. 네, 가장 쉽게 좀 어쨌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대재해라는 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 건데 네. 한 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두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요하는 재해를 당한 경우 이걸 이제 흔히 이제 중대재해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대재해를 일으켰을 때 기업 또는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다섯 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고요. 1월 8일까지 아마 임시국회에서 정리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진작 통과했어야 했을 것 같은 이 중대재해법. 늦어지는 데에는 여야와 노사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일단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노동계 같은 경우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을 권리를 현실화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영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가장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은 정의당입니다. 네. 이 김종철 당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천명을 했었기 때문에 당운을 걸고 나서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았었던 건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가 있고 네. 국민의힘을 뺀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용기를 낸다라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던 법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미적거렸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제 용기를 내는 분위기죠. 자,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의당 강흥민 의원과 함께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비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죠. 자, 이분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매일 6, 7명씩 계속 듣고 있는데 죽음 소식 계속 들려와요. 근데 이거 막 그 하루라도 늦추면 이번에 또 못하면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잖아요. 또 사람 죽는 거 이렇게라도 좀 막아보자 이런 심정이죠. 다시는 우리와 같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다른 국민들에게 끄가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 가족들의 어떤 전제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이제 단식 농성 14일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항상 이제 드나들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보상금이나 그런 개인적인 금전적 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목숨을 위협받지 않는 노동 현장을 만들어 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0년이거든요. 전태일 열사 얘기도 사실 올해 50주기라서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단식 농성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현실로 받아들여서 네. 빨리 단식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하철 선로에서 화력발전소에서 꽃다운 청년들이 쓰러지는 현실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오늘도 전국의 산업 현장 위험이 상존하는 형편입니다. 짚어주세요. 네. 네, 일단 2020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산재 사망 사고가 470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재 사망 질병 관련된 부분은 631명이었고요. 7월은 56명, 8월은 60명, 합계 1,217명입니다. 나머지 4개월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018년과 2019년도 산재 사망자 사고를 보면은 2018년은 2,020명, 2019년은 2,142명입니다. 최근 10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가 무려 2만 2천여 명이고요. 네. 매년 약 2,200여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7명이 일하다 사망하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이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안민석 의원실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산재 은폐 내용도 있습니다. 1년에 약 4천여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재 은폐가 뒤늦게 밝혀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1년에 약 2천여 명, 2,200명의 수준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반드시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하루 평균 7명이 영원히 퇴근을 못했다.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흔히 저희가 사회적 참사라고 얘기했던 뭐 세월호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생겨난 문제까지 좀 함께 어우르는 법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한 축으로 있는 것이고요. 현재 산안법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될 경우에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진짜 사장님이 처벌받으면 훨씬 더 안전보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이고요. 처벌 수준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굉장히 약식 기소들이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법정 하향형을 무조건 유기징역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좀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규정이 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낙연 대표가 공언한 대로 중대재해법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가 오늘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중재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또 예상되는 난관이 무엇인지도 짚어주세요.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 정도 적용을 유예해서 네. 경영 현실에서의 좀 연착륙을 시도하는 입장이고요. 정의당은 그 부분에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형사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은 조금 내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안이거든요. 네. 지금 이탄희, 박주민, 박범계 의원 안이 있고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임의자 의원 안이 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가 있죠. 지난해 11월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20여 년 전 자녀를 떠난 친모가 나타나 구 씨의 유산 상속권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판결이 났죠? 네, 일단 지난 17일입니다. 법원이 구 씨 남매를 전혀 돌보지 않았었던 이 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일단은 이 친모보다는 홀로 양육한 친부의 권리를 훨씬 더 많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50대 5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친부에게 20%를 좀 10%를 더 가산해서 60%를 인정해주게 됐고요. 친모에게는 40%로 규정을 하면서 상속 비율은 6대 4로 규정이 되게 됐습니다. 자, 김진우 의원, 이번 판결 어떻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현재 이제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그 구체적 타당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고심을 많이 한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기여분이라는 게 보통은 흔히 생각하시면 이제 노모가 계신데 아들이나 딸 중에 한 명만 홀로 거의 부담을 했을 경우에 상속분이 좀 많아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에서 한쪽 양육을 주로 책임졌을 때 기여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20% 정도를 기여분을 따로 인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구하라 씨 오빠와 이제 엄마 사이의 소송으로 되어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상속권은 아버님한테 가는데 아버님 그 상속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오빠분이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 구하라 씨의 유산 분쟁,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구 씨 친오빠 측 구하라법 통과를 다시 주장했는데요. 구하라법의 핵심은 무엇이고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속권자들이 이제 있는데 특별히 이제 누군가를 그 때리려고 했다, 상해를 입혔거나 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상속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하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의 결격 사유로 새로 규정을 하는 거고요. 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은 발의가 됐었는데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내년엔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 찾아야 할까요? 이제 결격 사유를 부양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할 경우에 입증의 문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법상으로 이렇게 통과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 이제 그 법에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첫째 아들에게 모든 전 재산을 주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네. 원래 둘째도 50%를 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류분 제도는 그 절반인 25% 정도는 했죠.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직계 존비속이냐 형제 자매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절반 내지 3분의 1을 보장하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랑 물론 직접적으로 기여분은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보장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속인의 어떤 생활이 어려워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까지 모두 박탈하는 경우에 좀 안 좋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여러 가지 10분 고려한 대안적인 입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은 참 괴리가 있네요. 자, 오늘 꼭 통과되길 바라는 선물 같은 법안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수많은 김용균들이 남긴 숙제, 선물로 돌려주길.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 선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